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1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오전 7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삼각수렴 수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86%로 전일과 동일합니다. 하루 동안 대부분의 코인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은 전일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SV가 1.37%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카다노가 -1.89%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결제 플랫폼인 다빈치 코인이 전일 대비 98% 급등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및 빗썸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의 강세가 이어지는 시장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빗썸 상장 코인의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디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치 코인 외에는 탈중앙화거래소 덱스 구현 목적의 암호화폐 카이버 네트워크, 루프링, 제로엑스 등이 상승률 탑10에 이름을 올렸는데, 전일 디브리핑에서 해당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과 덱스나 디파이에 대한 수요 및 관심 확대, 그리고 대장 코인을 따라 움직이는 후발 코인들의 영향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상승 탑10 코인으로는 방코르, 질리카, 에이브, 스토리지, 토모체인, 아이콘 등이 있었습니다. 하락률이 높았던 코인에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왁스, 저스트, 세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방향성을 보이기 전제 코멘트는 동일합니다. 상승형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위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상승 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락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현금을 30% 이상은 확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오른 후 안정되거나 아니면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낙폭과대 알트코인 위주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6월 11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